오늘 이제 그 6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마침 또 며칠 뒤 사흘 뒤면 6.25입니다. 아, 정말로 예. 정의에 이제 이게 편집해가 올리면 내일 이제 하니까 사실 이틀 뒤로 육박할 정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한 번 더 그 우리 민창극 예. 그 총리 내정자가 예. 인준돼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박근혜 대통령님 여성으로서 대통령 고정 되신 거에 대해서 여자들도 다 그냥 거기에 대한 그 저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대통령이 돼서 남자들이 저렇게 예? 막 날뛰는지 몰라도 중심을 탁 잡으시고 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그게 부정부패 아닙니까? 남의 돈 얻어먹고 받아 지금 유병언이 내 생각에는 유병언이를 갖다가 잡히면은 그 사람한테 받아먹은 돈이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그 중에 섞인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그 윤창국 후보를 안 되게 하려고 윤창국 후보를 문창국 후보를 예.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박 대통령이 그저 예? 그런 걸 갖다가 다 감안하셔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돈 떼먹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가도를 해서 지금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도둑놈으로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막 떠오르는 게 편집이라 그런 거지 예. 진짜 가장 역대 총리감에 가장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 난국을 헤쳐갈 아주 정말 강단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박 대통령님 제발 이분을 갖다가 지명 처리하지 마시고 청문회를 끝까지 받게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을 갖다가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지금 그 저기 각 저 방송국에서마다 문창국 의원을 자격이 없다고 미달이라는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네. 야단 아닙니까? 뭔가 텀을 다 잡아달라고 그래. 아니, 쉰 말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40몇%로 떨어졌는데 예? 국민이 이게 허냐 하면서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31%인가 3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반대자들이 말할 땐 절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지지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한테 호도하기 위해서. 예, 국민을 예? 가리기 위해서. 예. 예. 그렇죠. 눈을 가리기 위해서. 눈을 가려주려고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방송의 태도도 불균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대통령도 제발 선처를 하셔갖고 이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잘 선정한 후보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렇죠. 아무쪼록 문창규 후보의 청문회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승자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느끼게 충격이 돼서 말을 해드려요. 아, 예. 와, 잘한다.